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여성 감독이 만든 와즈다라는 영화입니다. 여자는 왜 자전거를 타면 안 돼? 라고 묻는 꼬마 숙녀 와즈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압둘라가 자전거를 타고서 와즈다를 놀립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탄 압둘라를 잡기는 쉽지 않죠. 남자들은 모두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와즈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구점 앞에서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입가에 허무한 미소가 번지는 와즈다. 자전거를 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와즈다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팔찌를 만들어서 팔고 학교에서 금지된 선배들의 연애 편지도 배달합니다. 그러다가 혼돈하죠. 그러나 돈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가 마침 학교에서 코란 대회가 열리고 큰 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는 여자가 자전거를 타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엄마의 인생 중심에는 항상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머리를 기르고 빨간 드레스도 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아빠의 청혼을 받은 엄마는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가 다시 결혼을 할까봐 늘 불안합니다. 엄마는 와즈다가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죠. 와즈다는 코란 경전 대회에서 1등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1000 مبروك بنت سفن. طبعا انت فزتي بالمركز الاول وهذا بسبب التزامك ومثابرتك. واتمنى ان باقي البنات ياخذونك قدوة. 그리고 와즈다가 드디어 코란 경전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살 생각에 와즈다는 한껏 부풀었습니다. 하, 구리나 وش ناوي تسوين بالجائزة? نعم. اشتري سيكل محل جنب بيتنا بس طبعا بدون كفرات اللي ورا لاني عارف اسوق. 자전거를 사는 대신 상금을 팔레스타인에 기부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생님의 한마디. 1등을 한 사실을 기뻐하지만 왠지 아빠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떠나버렸습니다. 아빠는 다시 결혼을 한 거죠. 와즈다와 엄마만 남겨놓고 말입니다. مبروك سمعت الاخبار قالوا لي انك فزتي ما صدقت 그리고 엄마는 그토록 반대하던 자전거를 직접 사왔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사기 위해서 모은 돈으로 말이죠. 이제 압둘라와 와즈다가 똑같이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립니다. 압둘라 너무 귀엽죠? 음악, 영화, 무용 등 일체의 예술 활동이 금지된 사우디에서 최초의 여성 감독인 하이파 알 만수르 감독이 만든 영화가 와즈다입니다. 여자는 왜 자전거를 타면 안 돼?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제작 끝에 탄생한 수작이죠. 2014년 영화인데요. 매홈시티로 요즘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사우디는 파키스탄과 함께 인권 단합 국가로 손꼽혔죠. 1893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는데요. 122년 만인 2015년에 가서야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도 참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에게 가혹한 이슬람 문화. 우리는 해방이 되면서 1948년부터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권리가 사우디에서는 2015년에 가서야 가능했다는 것. 와즈다는 한 소녀의 당돌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영화 속에는 사우디의 변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를 계기로 여성에게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참정권이 생기는 등 말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당연한 것 같지만 누군가의 새로운 시도와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